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희사이버대학교 한방건강관리학과에서 약선 처방을 강의하고 있는 조경남입니다. 이곳은 약초방송입니다. 약초방송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가족 그리고 지인들의 건강 때문에 시청하시는 거겠죠. 경희사이버대학교 한방건강관리학과에서 지금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입생이라고 하지만 평균 연령이 50이 넘습니다. 많게는 80세까지 계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대상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방건강관리학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건강에 대한 것을 가르칩니다.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약초도 배우고요. 또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처방학이기 때문에 처방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침, 명상 등등 다양한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등록금을 내는 입장은 아닌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등록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장학금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부담이 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제가 연락처를 자막으로 넣어 드릴게요. 이쪽으로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 한방건강관리학과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셔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월 15일까지 원서를 접수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남은 기간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방건강관리학과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공부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고가 되겠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약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 저는 한방건강관리학과 3학년 모건규입니다. 제가 우리 과에 입학하게 된 동기는 30여 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제2의 인생으로 약초와 산나물을 활용한 식품과 약선 음식을 만들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한방 약초의 특성과 각종 약초를 활용하여 맛있고 건강한 약선 음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입학을 하고 처음으로 함께 공부하는 학생을 만났더니 20대부터 70대까지의 연령층과 직업과 경험이 다양했습니다. 지나간 1년을 되돌아보니 한의학 개론과 약용자원학 등의 전공 과목을 공부하였고 약선 음식, 인체생리학 등의 특강과 본처 자원학회, 발효 등의 동아리 활동을 하였고 사상체질과 산림치유지도사 등의 관심 분야를 공부하는 연구 모임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오프라인 활동에 자주 참여하면서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대학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덜 받는 대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며 공부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특강이나 동아리, 연구 모임 등의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행복한 꿈쟁이입니다. 저에게 꿈이란 희망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꿈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생각에 멈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고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때 꿈은 우리에게 행복한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의 멋지고 행복한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